센타센스 자일리툴 캔디가 지난 19일 베이비타임즈가 주최하고 두드림 산모 교실이 주관한 제2회 프리미엄 임신 육아 교실 K클래스에 참여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 이날 서울 마포 이룬 웨딩 컨벤션에서 열린 K클래스에서 펜타센스 자일리툴 캔디는 자사의 부스를 열고 캔디를 샘플로 맛보게 해 육아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캔디를 맛본 한 육아맘은 너무 달지도 않고 쉽지 않아도 입안에서 잘 녹는다며 맛도 있고 치아 건강도 지킬 수 있어 구입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펜타센스 자일리툴 캔디는 랜달 피트스와 필리 커슈프가 지난 2010년 설립한 펜타센스에서 평생 건강한 치아 관리를 돕고자 출시한 제품입니다. 기존 자일리툴 캔디류 등 다른 제품들은 자일리툴 함량이 60% 내외여서 실질적인 충치 예방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펜타센스 자일리툴 캔디는 자일리툴을 94.6% 함유하고 있고 캔디 한 개당 2g의 자일리툴이 들어있어 치아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게 펜타센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펜타센스 관계자는 독일 폭스 방송사의 혁신 벤처쇼인 디 휘일러 데어 레벤에 참가해 쇼 진행자이자 기업가인 주디스 윌리엄스 함부르크의 기업가 랄프 디멜에게 혁신적 기술 및 상품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펜타센스는 추첨을 통해 딸기맛 자일리툴 캔디를 육아맘에게 증정했습니다.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